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운악산과 육군의 최정예 부대인 수도기계화 보병사단이 위치한 조종면이에 12월 16일 면민의 날을 맞아 새해 맞이 홍보탑점 등과 기념식을 갖고 면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켰습니다. 지역 봉사의 기여한 공이 크시기에 2022년 조정 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가평군수 서태원.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있어 조정 면민의 날을 맞이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가평군의회 의장 최정용. 내년부터 추진되는 사업비 40억 원의 복지회관 재건축, 90억 원의 반다비 문화체육센터, 50억 원의 어린이 놀이체험시설이 건립되면 면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시가진의 도시계획도로, 신상신화강 군도, 대부마일간 농어촌도로, 운악산 출렁다리 등의 설치 등으로 조정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3년도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조정면, 우리 기관단체를 비롯한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조정면의 미래, 가평군의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조정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